하루를 알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정보들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오늘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확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용자가 많아서 그 감염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C형 간염은 한 번 감염되면 간암의 원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번 C형 간염 발병의 원인은 주사기 재사용에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C형 간염의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수혈이나 주사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형 간염의 증상으로는 쉽게 피로해지고 입맛이 없어지는 등 만성피로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외에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병을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C형 간염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병입니다. 현재까지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데다 한 번 발생하면 대부분 만성 간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C형 간염 예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C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혈액에 오염될 수 있는 면도기나 칫솔 등의 공동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침이나 주사를 이용한 시술에도 위생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C형 간염 환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 감염이 의심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예방이 곧 최고의 치료법인 점 잊지 마세요. 하지만 C형 간염의 백신은 없지만 감염을 미리 예방하고 또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커피와 홍삼입니다. 현대인의 필수 기호식품이 된 커피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간암과 C형 간염 환자에게도 하루 커피 한 잔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홍삼을 섭취하는 것도 C형 간염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단백질 보충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 부담을 주고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느라 무리하게 되면 간 효소 수치까지 상승할 위험이 있는데요.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도 몸이 계속 피곤하다면 간 건강부터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건강정보였습니다.